식물이라는 게 연기하는데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부담이 컸고요. 그냥 조선 최초 여류 소리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감독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라면 뭐 내가 진채선이라면 이런 계속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채선이가 이제 소리를 하면서 뭐 힘들어하고 정말 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잘 알거든요. 알죠. 경험을 또 했으니까. 네. 그래서 너무 감정이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끌어냈군요. 끌어냈습니다.